어딩을 써도 그대로인데? 아,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와 보아하니 손님을 특허지 물자 좋아요. 드로 영웅관? 와 잠깐만 이거 다음 턴에 그냥 영웅관 어딩합시다 이러면은 플레이가 정해졌다. 이 3드로 개꿀 간다! 제발 일단 직업부터가 좀 선택받아야 돼. 막 전사 그딴 것만 아니면 된다. 제발! 법사 일단 직업 선택받아. 오 잠깐만 좋아 좋아 좋아. 우주 변형물? 프로스 위스퍼? 산? 이건 좀 쓰레기고 일단 이건 좋아요. 아니 흑마법사 주문을 아구나 스님 처치합니다. 쓰레기. 졸개를 발견합니다. 쏘쏘 공포마 탈 것. 아 이거는 근데 상대방이 너무 맞추기 쉬운데? 아 잠깐만요. 아니 이거는 무슨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잖아. 그래 이걸 틀릴 리가 없지. 바로 그거예요. 성체는 던져. 아 그냥 일부러 주지 말 걸 그랬나? 어 잠깐만. 동결 산산조각 이거 못 막습니다. 용족을 발견합니다. 주문을 발견합니다. 주문을 발견해서 이제 우주 변형물과 홍보를 넣는 거지. 근데 이거 그냥 내야겠다. 이거 낸 다음에 만약에 살면은 이제 프로스 위스퍼랑 연계가 되니까. 근데 죽을 것 같아요. 영등을 쓰면 죽는데 잘 모르겠네.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니 이거를 어둠의 질식을 쓴다고? 안 아까움? 너무 아까운데? 공전 자랑무도의 날개로. 이건 동전을 쓰네. 잘 모르겠지만? 오! 잠깐만 일단은 주문부터 봅시다. 사악한 속삭임. 아군 캐릭터에게 피해를 2줍니다. 악마를 발견합니다. 오 이거 좋은 거 같은데? 진리를 깨달아 재료를 잘하고 넘어가야죠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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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. 지금 다음 턴에 별일 없으면 흐름을 쓰고 싶긴 한데 절멸 베풀지 않겠다. 별개술사 벼락치기. 아 이거 아까운데 좀 일단 하고 그냥 폼팩 갈아치워. 그냥 얘 다시 넣으면 코스트가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. 우와 나이스 박학다시. 잠깐만 게임이 시작됐을 때 내 덱에 있던 비용들의 와우. 잠시만요 필멸의 우리 이거 고려합시다. 그리고 나스레짐 보단 얼음자 암흑장렬이 더 좋을 것 같은데. 아 나 실수했다. 아 이거 코스 바뀌는 거였지? 아니 아 이거 쓰면은 실수 안 한 척. 원래 필멸의 고리 쓰려고 그랬는데 아 코스가 바뀌는 거였지 생각해보니까. 아 처음 보는 카드 이슈 이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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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카드지. 아 근데 이거는 좀 더 뭔가 엄청난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? 이나자지면 이거 3-3. 오 쉐 잠깐만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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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나이스. 오 나이스 고마워 친구야. 그거지 그거지 불안정한 처음문 골진. 잠깐만 운빨로 게임하네 이거. 아니 진짜 운빨로 게임하는데요 이 사람. 엄청나네요. 아 얼복? 이거는 좀
잠시만요, 킬각이 되나? 아니 이게 무슨 어등 10 하드 캐리.